오늘 찐링 씨 정말 한국말 잘하시죠? 옆에서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실제 중국분이기는 전혀 모를 정도로 뭐 한국말을 워낙 잘하시고요. 예, 어떤 분이 제가 그 말 실수했다고 지금 채팅 올려주시는데 한국무역 열심히 해서 그 몸매는 안 보이죠. 여기서 몸매는 안 보이는데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안 보이는데 이 한국무역 열심히 해서 탄탄하신 것 같다. 이제 뭐 그 정도로 죄송합니다. 이게 그럴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워낙 그래도 말씀 워낙 잘해주셔서 저희가 질문도 남은 게 있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훈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훈이 어제 서프라이즈도 있었고 일어나서 깜짝 놀라기에 많이 올라온 주식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 놀랐습니까? 네. 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우리 저기 축하님 마이크로소프트 상당량을 아, 제가 보유하고, 또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나요? 상당량을 보유하고 제가 대주주였습니다. 제가 어느새. 느껴져갖고 예, 예. 왠지 느낌이 아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보였을 것 같다. 제가 또 대주주였군요. 예. 아, 예. 나이가 아니 뭐 그 어쨌거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보유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도 보유할 것 같고 그런 종목들. 구글이 좀 비쌉니다만. 아 저는 MS가 네. 좀 이쁘더라고요. 아, MS 그래서 예, 뭐 예. 차단 치고 치러 갔는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복이 없습니다. 항상 잘 나오는 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학생 시절을 본다 그러면 왜 공부 잘했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조용히 혼자 공부했던 친구들 약간 그런 비슷한 기업들이어갖고 어제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었죠. 오늘 아침까지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인데. 오늘 걱정이 생겼습니까? 왜냐면 이제 오늘에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애플과 아마존은 사실 EPS가 매출을 맞출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맞출 것 같은데 어닝 가이던스가 약간 좀 약간 좀 걸리지 않을까 제 마음에 네, 제가 네. 솔직히 뭐 맞출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이제 애플은 뭐 반도체 칩 부족에 대한 뭐 공급망 이슈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 예 아마존 똑같이 네. 아마존도 이번에 직원을 15만 명을 채용했습니다 아마존이요? 예 이번에 네. 계절적으로 이제 연말 쇼핑시즌을 대비해서 쇼핑시즌. 뭐 네. 그런 부분 한다고 그러면 혹시 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시간당 임금이 $18입니다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죠 그런 걸 부담한다고 그러면 약간씩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에 약간 훼손이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고개 좀 걸려서 일단 오늘은 좀 긴장해야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렇지만 뭐 이미 우리 또 IB들이 꼼꼼하게 봤는데 특별히 그렇게 미스할 것 같지 않으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 두 종목이 끝나면 이제 빅테크 끝나거든요. 빅파이브가 네. 끝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좀 혼조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특별한 재료가 없이.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시장이 혼조권에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상 최고치를 견인할 게 무엇인가 한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이 견인할 기업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이렇게 그 지지부진한 아니면 혼조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아마 조정이 좀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내일이 마지막 장 아니겠습니까? 10월에? 네, 네, 그렇죠.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예, 예. 아마도 10월에 S&P 500 지수의 상승폭이 적어도 3%에서 크게 되면 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월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부터는 원래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 조정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했던 빅테크들이 발표했을 때는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주인이 없는 흐름으로 가갖고 약간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그건 원래 안 좋은 건데 원래 11월 통계도 좋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딱 준비한 세 가지 제목이 있는데요. 현재 포드가 급등한 이유는 놀라운 실적 외에 이것 때문이다. 네, 이것 때문인데 이것을 네. 한번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추시면 축하드립니다, 제가. 네? 상품 있는 게 아니라 축하드리는 겁니까? 아 축하드려요. 지금 제가 뭐 맞추면 뭐 상품 있는 줄 알고 잠깐 긴장해서 들었는데 아니, 예, 축하드린다고요. 예. 이 글로벌 저기 라이브 하는 이쪽 공간 여기 이쪽 네. 오시면 제가 뭐 합니다. 뭐라도 많아 주시나요 이렇게? 아니 뭐. 또. 인사하죠 인사. 아, 인사. 예, 예, 제가 근데 축하드린다고. 오시면 되는데 지금 원래 제가 아침에 나오고 네. 밤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있을 때 나왔으면 좋겠어. 사람이 없어갖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예. 하여간 그렇고요.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자유로운 기업이 무엇인가?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유로운 기업 넷플릭스. 네. 가격 올려봐봤자 안 나갑니다 그거.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올려도 그쵸. 안 나갑니다. 근데 네. 또 한 가지 기업 있으니까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 올랐습니다. 이제 그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그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또 올려갖고 얼마나 올렸는지 같이 보시면. 1000조짜리 기업을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합니다. 이 테슬라는 말이죠. 일단 한번 추세가 붙어버리면 안 꺾입니다. 웬만하면.
안 늦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 역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네,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때 할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현재 선물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림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그림인데요. 이렇습니다. 예,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은 예, 좀 떨고 있는,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네.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전망치. 예, 전망치. 전망치. 뭐 예를 들어서 판매 대수 아, 네. 이런 걱정. 아이폰 판매 대수가 네. 좀 줄 것 같아. 아. 라든지 이커머스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밖에 나가 쇼핑하겠지 이런 멘트가 나와주면 주식이 좀 빠지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뭐 인건비 부담으로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또 공급망 이슈 때문에 뭐 선적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물류할 때 트럭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멘트가 나와주면 빠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은 물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실적 발표가 뭐 하나만 부족하면 바로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아무래도 긴장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참 애플과 아마존은 보유하고 계시죠? 네? 애플하고 아마존도 보유 중이시지 않습니까? 저요? 네. 왜 갑자기 저 아니 그 아까 마소는 보유하셨고 아 저는 마소를 네. 이뻐하고요. 아 마소를 더 예, 아. 예. 애플은 저는 이렇게 그 감성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아이폰 안 쓰십니까? 전 아이폰도 아니고 그렇군요. 폰이 이렇게 그 애플은 감성인데 그렇죠. 그 애플 그 핸드폰 닦는 거 하나를 25,000에 판다고 그러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은 저걸 왜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벌어요. 아 그거를 저도 이해 못합니다만 이제 제가 그 아이패드 쓰는 펜 있지 않습니까? 펜? 예, 예. 그게 16만원입니다 저희 집에 이거 샀거든요. 아이패드 그 큰 걸로 제일 비싼 걸로 100한 4,50만 원 더 됩니다. 거의 200만 원 200만 하더라고요. 키보드도 키보드까지도 40한 6만 원. 그 46만 원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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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능 똑같은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옆에 있는 네, 네, 네. 우리나라 거는 네. 15만 원? 뭐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죠. 이거 40. 와, 그걸 보고 돈은 많이 벌겠는데 도대체 왜 이걸 살까 하는 생각을 좀 저 같은 이렇게 좀 그런 거에 둔한 사람은 감수성이 없는 거죠. 예. 애플 생태계에 빠진 분들이 못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한번 들어가면 한번 뭐, 산 사람은 예, 다 연동이 돼 있고 그거밖에 안 예, 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하여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살 수 있는데 저는 안 사는 겁니다. 왜 안 사는 거냐면 뭔가 좀 다운을 받고 증권사 HTS 다운 받고 뭐 쓰려 그러면 대체로 아이폰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쩔 수 없 저는 어쩔 수 없이 갤럭시 쓰고 있는 건데 건전치 않은 거 다운 받으시는 거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애플에 대한 팬심이 워낙 두터운 기업이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 약보합 정도 실적이 잘 나왔고 네. 그게 이제 반영이 될 때 리액션은 약간 약보합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포드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전망이 0.27이었고요 실제 0.5이 나왔으니까 EPS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잘 나온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작년도에 0.65였으니까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인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작년보다 약간 제조가 더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도 조금 빠졌네요. 매출도 빠지고 있는 예.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나오는 게 1번부터 보시면 좋은데요. 2020년 1월 이후에 중단했던 배당 지급을 재개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아, 배당 11월 중에 하겠다. 다음 예. 달입니다. 다음 달. 다음 달 제가 기억에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1월 17일로 기억합니다. 네. 그때까지 주식을 매수하시면 배당이 지급되는데 물론 배당금은 미미합니다. 10센트. 예. 예. 뭐 얼마 안 되죠. 예. 근데 과거에는 15센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줘보고 너무 많이 줘버리면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줘보고 반응을 보고 더 줄지를 판단하는 거죠. 네. 아, 좋아하시겠죠. 근데 이 10센트를 줄 때 지금 나가는 전체 금액이 4억 달러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름 좀 무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GM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에 따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있는 거고 야 이제 배당을 지급할 정도면 포드가 완벽하게 회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익 전망치도 90억에서 100억 달러까지를 105억에서 115억 달러까지 약 10%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뭐 나무랄 데 없는 실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와, 10%가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 시간에서 1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배당금에 대한 내용이 발표 전에는 한 4-5% 올라갔습니다. 근데 배당이 딱 들어오자마자 두 배 이상 올라가면서 약 10.6%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제가 보기에
한 20달러가 원래 이제 대부분의 목표가를 제시한 그런 부분인데 20달러를 올해는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충 딱 보게 되면 포드에 대한 주가를 한번 머릿속에 담아보자고 그러면 대부분 다 하나도 없어요. 머릿속에 고점이 얼마였지 저점이 네. 얼마였지 모르시는데 제가 바로 장기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네. 이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에 18.30이 예. 사상 최고점이었습니다. 주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10년간 내려왔던 네, 그렇죠. 뭐 쭉 빠지기도 예. 이게 솔직한 얘기로 2013년부터 계속 빠졌어요. 아우. 포드 뭐 차가 안 팔리고 특히 이제 이 차가 크잖아요. 예. 큰 차가 별로 인기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 갔더니 솔직히 포드 150은 굉장히 힘들어요 운전하기가. 혹시 이제 큰 차 끌고 다니세요? 뭐 머스탱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머스탱 막 뭐 예. 혹시 큰 차 끌고 다니세요? 아니요. 조그만 차 끌고 예. 다니세요. 근데 이 차가 너무 크면 뭐 주차하기 힘들다 하다 보니까 안 팔렸는데 이게 한 6년 7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이번 작년부터 올라온 주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18.30이 때문에 현재 한 1달러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를 밟을 수 있을 드디어. 것 같다. 예, 드디어. 예, 드디어. 진짜 예. 10년 만이네. 예. 2011년이니까. 예. 일단 물론 이제 어떤 분들 아, 주가 이렇게 싸냐 말씀하시는데 뭐 어쨌거나 예, 뭐 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올해는 적어도 올해는 18.30은 넘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최고치 예. 정도. 예, 한번 좀 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을 지급하는 거는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포드의 배당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배당을 받을 때 언제까지 주식 매수하면 좋을지 향후에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베이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베이가 이제 아마존보다 먼저 발표했거든요. 좀 유치해 볼 수 있겠네요. 발표했는데 예. 유치해 볼 수 있죠. 이베이 역시 사상 최고치 부근이었는데 주가가 전년 동기 대비 EPS 증가했고요. 다만 아쉬운 것도 매출이 좀 빠졌는데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이백까지 지급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주가 많이 예. 빠집니다. 바이백까지 했는데 예. 왜 그러냐 위에 있는 매출이 월가에서 26.5억 달러 제시했는데 회사 측은 26.2억 달러. 똑같네요. 저 정도면 예. 이게 다르죠. 26.5억하고 26.2억이 뭐 그래도 예, 그 약간 떨어진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겁니다. 아 이제 이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물건을 구매하지 이제 뭐 앉아서 이런 거 안 하겠구나. 저 정도 차이지만 예, 예, 그런 판단. 예. 예,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바로 아마존까지 갈 수밖에 없는 약간 이제 아마존이 앞서서 보이지 하나의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더 살 떨리는 거죠. 살짝 무섭네요. 살짝 무섭죠. 일단은 부유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상중에서는 네. 그리고 네. 아마존인데 아마존. 네, 좀 떨리네요. 아 완벽한 한 줄을 보여. 그러니까 뭐 수십주? 아이 무슨 수십주입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뭐죠? 자기 쪼그라는 거 뭐라고 소수점 매매인가?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예, 예, 예. 그런 거 아니시죠? 점주 매매. 점주 매매. 점주는 아니시죠? 점주는 최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슈카님이 뭐 안 하면 안 했지 뭐 그걸 몇 몇 분의 일 쪼개 살 사람도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조금입니다. 예, 눈이 좀 떨리셔가지고 하여간 바이백까지 증가시키면서 불구하고 예, 주가 빠졌다는 거 예.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거는 이게 이번에 국내 한국에 있는 이베이를 또 팔았지 않습니까? 예. 팔아갖고 좀 이렇게 어떤 지역은 잘 되는 지역이고 어떤 지역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베이는 지역마다 좀 약간의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 갈리다 보니까 그런 거 주가 좀 반영이 돼갖고 어쨌거나. 5.61%가 이제 빠지고 있다는 거 예, 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텔라닥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텔라닥은 이제 원격 의료 진료 회사입니다. 네, 근데 텔라닥. 예. 이게 보시면 적자가 커진 겁니다. 작년에 0.13 마이너스였는데 0.6이 전망했고요. 마이너스 0.53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네, 증가한 모습이 적자 더 커진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예.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적자 폭이 줄거나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도 주가 무조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 보유하신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격 의료 서비스는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마다 차이가 있고 금지하는 국가 많고 한국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3분기 총 방문자가 390만 명. 390만 명은 원격 의료를 한 거죠. 많이 했네요. 전년 잔년 동기 대비 약 4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원격 의료 부분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1위 했다면 뭐 된 예.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실적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3분기 EPS 이거 다음 분기 제가 못합니다. 4분기 전망인데요. 4분기의 전망이 0.53 마이너스, 0.73 마이너스까지 더 키우는 모습이죠. 네. 지금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돈 언제 버는 거냐 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 1, 2년은 어려울 것 같아요. 1, 2년 정도? 예, 흑자 전환되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흑자 전환되지 않고서는 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참 말씀드리면서 알겠습니다. 한번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4.17%가 빠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겁니다. 이거 코카콜라 좋아하시죠? 네, 그럼요. 뭐 1일 1캔까지 하지 않으시죠? 살이 쪘어요. 아, 아 근데 우리 슈카님이 살이 쪘어.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많이 쪘습니다. 네, 그래서 예. 좀 뭐 앉아서 하시는 일이 예, 많고 하다 보니까 성장점이 나이가 드니까 머리에 생기는 게 아니라 배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건데 그 연봉이 늘었다. 네. 그럼 콜라 한 캔 드시는 분이 두 캔 드시진 않거든요. 오히려 건강 생각해서 안 드시지 않을까요? 돈 많이 또 드시면 또 뭐 연봉의 반으로 줄었다. 예. 아, 치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캔에 반 캔만 드시지는 또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그런 거거든요. 뭐 담배 똑같죠. 담배가 뭐 연봉이 늘어난다고 담배를 두 값에가 피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냥 피는 만큼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없죠. 그래서 일단 이런 기업들이 인플레 상당히 좀 수혜를 보고 있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전가시켜 버립니다. 담배값 올려 버리는 거예요. 콜라 가격 올려 버립니다. 혹시 제가 질문드립니다. 예. 콜라 가격 정확한 1.5리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 전에 편의점에서 3,700원인가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예. 이제 그거죠. 주부의 마음은 기억하시, 왜 이렇게 올랐지 생각하시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사 먹는 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올라 네. 다 빼빼 올랐습니다. 매번. 근데 3,700원에다 거기다 또 그 흐리는 게 뭐냐면. 끼어 팝니다. 이렇게 붙여갖고 여기 옆에 그런 건 뭐 감사하죠. 여기 스프라이트 같이 붙여 팔면 예. 이게 하나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지 그냥. 그리고 또 3,700원, 4,700원, 5,700원이면 안 사실 겁니까? 비싸다고 얘기하면 사겠죠. 제가 보면 투덜거려서 삽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번에 가격 올렸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기업들은 가격 올린다. 즉 인플레이션 아무리 오거나 해도 예. 이런 가격 정가를 시켜갖고. 자기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전가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는 모습 보인다는 게 크레딧 스위스의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오히려 좋다. 인플레이션 수혜 주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웃퍼버 의견을 재확인했고요. 목표주가 63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13.5%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떠왔습니다. 2019년 4월 19일 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퍼니 레이즈 가격 올렸습니다. 이때. 올렸네요. 이때 왜 올렸냐. 원료 부담 때문에. 코카콜라가 원료 부담이 설탕하고 물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예. 올해 그렇게 올랐다니까 슈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슈가가 슈카는 안 올라갔는데 슈가가 올라갔네요. 슈가 올랐죠. 아. 설탕 많이 올랐습니다. 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2년 전에는 심지어 알루미늄에 대해서 지금은 무역 분야 때문에 값이 올랐다. 그것도 네. 전가시켜 버립니다. 아 캔이 알루미늄 캔이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가격 올려 버립니다. 페트병은 알루미늄이 아닌데 같이 오르던데요. 가격이 같이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수시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느껴요. 근데 못 느끼긴 하지만 설사 뭐 공식적으로 코카콜라 값을 올립니다 해도 아 저런 올리면 어떡하지? 해서 사 먹습니다 그냥. 별 관심이 좀 없긴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예.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사야겠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경기가 호황이 되고 여러분도 연봉이 두 배 세 배 올라도 콜라 하나 드시는 분들이 두 개 먹지 않는다. 좀 재미는 없는 주식이다. 네, 재미는 없는 주식이다. 옆으로 약간 슬로우하게 올라가는 주식이니까 오히려 수많은 이익을 배당으로 뿌려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배당 투자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지만 이걸 가지고 뭐 내가 이거 두 배 벌겠다 하신 분들은 10년 걸립니다. 올라가는 거니까 각오하시고 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 똑같이 이 실적 좋은 거에 가장 좋았던 거 뭐냐면 은근슬쩍 가격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의 어떤 그런 실적에서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강하거나 해치려면 저런 주식 오히려 사면 좋겠죠. 좋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뭐 필립 모리스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P&G 같은 기업들,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급여가 적어져 갖고 뭐 난 일주일 한 번씩 양치하겠다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네. 그냥 하겠죠. 뭐 경기가 좋았다 양치를 막 열 번씩 하는 분도 없을 거고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도 저희가 이제 그 제임스 딘 옛날에 있었죠. 네. 옛날에. 아십니까? 그분이 예. 이후에 담배가 많이 팔린 적이 없어요. 그분이 담배 딱 물고 있는 그림으로 네. 미국 전역에 있는 담배를 다 배운 겁니다. 그때. 이미지가 멋있었죠. 네. 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는데 담배 소비가 그때부터 가격이 올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올렸다고 해서 안 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피는 제가 담배를 안 펴서 사실 담배 가격은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옆에 분이 담배를 사시는데 와 가격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4,500원 아닙니까?
그 5,000원, 6,000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예. 와. 그러니까 그게 심지어 10,000원 해도 사야 됩니다. 담배 태시는 분들은. 하지만 제가 힘드시겠어요. 예, 제가 콜라는 이런 방법 어떨까요? 파리롤 구입한다든지, 예. 콤비 콜라를 구입한다든지. 그거 없어졌지 않습니까? 파리롤 콜라? 아, 파리롤 안 파나요? 그거 언제적 콜라입니까? 이거 없어졌을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예, 진짜 없어졌나요? 없어졌죠. 파리롤. 콤비도 없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홈플러스 파는 자체 브랜드 콜라도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그만큼 예, 이제 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그 어떤 국가에 가면 대표하는 콜라가 있어요. 자체로 예, 만든 거. 근데 안 먹습니다. 이게. 콜라, 그러니까 우리 코카콜라 먹으신 분들과 펩시콜라 드신 분들은 다른 거 안 드시거든요. 네. 그만큼 브랜드에 충성심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하면서요. 목표 주가를 1200, 1300 올렸는데 예, 모건스탠리가 엊그저께 올렸거든요. 1200을. 이에 질세라. 딱 뭐 받고 뭐 레이스 한 거죠. 1300달러 네, 나왔네요. 1300이 나와주면서 지금보다 25.2%의 업사이드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테슬라 킬러들은 뭘 하고 있나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경쟁 업체들 예, 그렇게 많았는데 이게 지금 뭐 있는도 없는 모르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니 테슬라가 지금 1,070불입니까? 1,070 예, 1070. 1,000달러 넘었다고 대단하다고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예, 예, 더 올라가고 그새 1,070불 예, 와. 그래서 킬러들은 뭐 하나? 그 다음에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호평을 했고요. 킬러들 저희 예, 현대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입니까? 뭐 요즘 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대기 중입니다. 예, 출격 대기. 근데 이게 약간의 이거 똑같이 애플처럼 선호하는 분들 확 선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걸 테슬라를 어쨌거나 보시면 되는데 특히 보증 비용이 있는데 보통 차 팔면서 보증하지 않습니까? 몇만 키로? 예, 예. 근데 얘네가 1.5%밖에 비용이 안 된대요. 일반 업계 평균은 2~3%니까 한 반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그 잦은 고장이 있다는 소식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 일단은 차량의 질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마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하긴 내연 기간에 비해서는 워낙 좀 단순하니까 고장이 잘 안 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단순한 그게 부분들이 마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주가를 올리는 투자금을 올리 가격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1,300달러 나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올릴 것 같아요. 계속 올릴 거예요. 테슬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별로 안 좋아했던 기업이지만 예,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아담 조나스가 굉장히 안 좋아하게 했던 분이 바꾸고 의견을 바꾸고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렸거든요. 그분이 봤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계속 소프트웨어 얘기하고 뭐 자율주행 얘기하고 근데 그게 돈이 안 된다 지금은 중요한 건 차를 팔아야지 했는데 차가 팔리잖아요 지금. 네. 차 파는 기업이 차가 팔려야겠지 않습니까? 차가 팔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럽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잘 팔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차가 네,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연의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목표 주가의 상승 그 어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조금 더 봐도 네,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물론 2천 달, 2천 슬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천 슬라시요? 두 배요? 2천 슬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들으셔야죠. 2천 두 배요. 아, 그 1,500 달러까지는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1,500 달러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갈등이 되네요. 또. 네, 저는 제가 이제 뭐 아,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더 이상 테스트라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네. 너 같은 새 가슴은 못 산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오늘 이제 마지막 예, 기사를 전해드릴 건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GDP가 한국도 나온, 미국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독일이 급증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해서 GDP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올해는 3.5% 포인트에서 2.6% 포인트로 약 25%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예. 이유는 이런 겁니다. 10년 전에 그 일본의 그 원전 문제가 뭐였죠? 어느 지역이었죠? 후쿠시마요? 아, 후쿠시마. 예, 예, 예. 그게 터지고 나서 갑자기 메르켈이 우리 원전화가 17개가 있는데 8개는 즉시 폐쇄하겠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들으셨죠? 예, 혹시 그때 그걸 삼아서 혹시 방송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고는 뭐 좀 비극이니까. 네, 그래서 비극 완전히 뭐 대놓고 방송한 적 17개 예, 원전에서 8개는 즉시 폐쇄하고 내년까지 폐쇄를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예, 예. 근데 갑자기 에너지가 올라갔고 지금 이제 전력난에 온 겁니다. 그렇죠. 예, 겁니다.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있죠. 특히 이 국가가 제조를 많이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네네. 자동차 제조가 안 되고 전자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또 인플레이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작년에 0.5%인데 지금 3%까지 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경기는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최악이죠. 최악. 최악이잖아요. 예, 예.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독일처럼 되는 국가가
유럽에 점점 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갖고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내년이 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전망치가 나와주면서 약간 독일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독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스타트 하십니까? 유럽은 사실은 좀 투자를 하기에는 네. 너무 좀 올드한 느낌. 약간 올드하죠. 올드하고 막 올라가지도 않고요. 유럽이 괜찮아요. 주가 흐름도 괜찮은데 핫하진 않습니다. 섹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아예 크게 움직이는 관람 그러면 간다 그러면 오히려 중국을 많이 매매하죠. 중국이요? 크게 출렁이 심하니까 예, 예. 그런 걸 즐기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뭐라고 했죠? 무슨 가슴인데 갑자기 또 기억 안 나네. 무슨 가슴이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 아니 본부장님 여기 그런 잠깐, 방송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예. 예. 뭐 그렇게 야세 예? 그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여기 그런 방송 아닙니다. 이게 무슨 그 말씀?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 같은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 같은 그런 어떤 매매 패턴을 좋아하신다. 제가요? 아니 한국에 예, 어떤 예, 예, 예. 직원분이 나오셨고 말씀하신 예. 그런 것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약간 유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중국을 더 좋아하시는 거 말씀드려보고 간단한 기사를 좀 빨리 보겠습니다. 예. 오늘 기사가 많아갖고요. 예, 예, 빨리 봐야지 예, 예. 늦게 오면 좀 혼날 것 같아서 빨리 보겠습니다. 야수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썼거든요. 예, 그래서 널리 퍼지는데 한 숟갈 올렸다라고 네, 자부심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게 어쨌거나 야수의 심장이라는 게 주식을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의 어떤 그쵸? 예, 표현한 예, 거잖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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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NBC가 시청에 나왔는데요. MBC 유니버스 스튜디오 혹시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여기 가보셔야 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습니까? 테마파크 쪽에 제가 보기 가장 재밌었습니다. 예, 예. 제가 한 군데 여기만 가봤거든요. 어디 있나요? 저 캘리포니아 LA에 있죠. LA, 예, LA인데 예, 거기 예, 가시면 예, 예. 되게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원래 그 많은 분들이 케이블 TV 부분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 12센트가 비트해서 87센트가 나왔고요. 매출과 전망을 올리면서 주가 3%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캐스트였습니다. 네, 캐터필라 실적이 좋아서 또 2.5%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좋네요. 원래 예상은 2.2였는데 2.66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비트한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캐터필라는 그 인프라의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꾸준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텀 라인이라고 요거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혹시 요거 참고자 말씀드리면 이게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위에 상단하고 하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머크도 역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0센트가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75가 나왔고요. 주가는 2.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한다고 그러면 먹는 백신에 대한 그런 네, 예, 스트롱 치료제. 예, 그런 예. 강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기대 많이 하고 또 있죠. 약이 예. 있는데 캔서, 그러니까 암에 대한 약이 또 많이 팔리나 봐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서 주가 올라왔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볼게요. 예. 템퍼실리 혹시 아십니까? 템퍼실리? 모르겠습니다. 매트리스 기업. 아 템퍼 이렇게 여자분이 누워 있는 이렇게 로고 있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많이 휘어져 있다고 되는 예, 거. 예. 이거가 많이 팔렸습니다.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니까 좀 편한 게 필요하죠. 예, 집에 있던 왠지 불편한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 목에 대는 거 샀습니다. 템퍼 실릴 걸요? 템퍼는 아닌 것 같아요. 국산 건데. 이게 그래서, 게임 오래하다. 무슨 소리야? 이게 많이 팔렸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잘 나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약간 돈을 많이 벌면 이런 걸 많이 구입합니다. 비단 팬데믹 때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포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베이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서비스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예, 이것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0.17이 비트해서 1.55가 나왔고요. 지금 어닝 가이던스까지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 빠지네요. 이건 빠지는데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그 인적 자원에 대한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예, 인건비에 대한 예, 예. 부분이 약간 우려가 커지면서 예. 전망을 낮추면서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 오랜만에 맥주 기업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노이저 부시 인베브 이게 이제 버드와이저입니다. 예, 예. 버드와이저는 좀 많이 드셨나 봐요 술을. 와 네, 10%. 예. 예. 10.2%가 올라가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점점 뭐 밖으로 나가고 있고 특히 브라질 쪽에서. 맥주를 많이 드신 모양입니다. 브라질. 예. 특히 브라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브라질. 예. 그래서 일단 브라질 쪽에 매출이 호재에 임해서 주가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맥주만 드셨나 보네요. 예. 온라인 테크놀로지 혹시 모르실 겁니다.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인비절 라인을 치면 수도 없는 게 나옵니다. 인비절 라인. 보이지 않는 투명 치아 교정기. 그걸 끼면 보통 이제 세잖아요. 예. 근데 딱 끼면 표가 안 납니다. 투명이기 때문에.
마우스피처럼. 예, 교정기가. 오, 예, 예. 돈을 엄청 많이 번 기업이고요. 온라인 테크놀로지 하면 모르지만 인비저라인 하면 다 합니다. 그 브랜드가 인비저라인. 옛날에 철로 되어 있던 보철기를 예, 그렇죠.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바꿔서 끼면 일단 미용상 좋고요. 그다음에 또 철을 끼게 되면 헐입니다. 헐어. 여기가 깔갖고. 근데 그게 아니라서 일단 많이 분들 선호하고 있고 이거 특징이 잘 나오는 바람에 주가 8.4%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출발 상을 쳐야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 언제 시간이 저렇게 됐죠? 네, 아, 종지 타임 놓쳤네. 죄송합니다. 오늘 뭐 시작가 네, 어떻게 됐나요? 자, 예, 오늘 10월 28일이고요. 장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이 0.53% 플러스고요. 아, 다우가 0.39%, 나스닥이 0.53%로 좋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플러스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오늘 발표된 지표가 있는데 GDP요. 네. GDP 3분기 GDP는 3분기 GDP를요. 그 9월까지 끝난 거잖아요. 9월까지 끝나면 10월에는 3분기 GDP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11월 달에 가게 되면 3분기 전망치에 대한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예. 12월 달에 가게 되면 3분기 수정치에 대한 확정치를 발표해서 예. 딱 끝내버립니다. 그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가지가 발표가 됐죠. GDP하고 우리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잠깐 확인해보고 넘어갑니다. 예. 지금 어디가 나왔죠? 수치를 보겠습니다. 수치를. GDP는 네. 2%가 나왔고요. 근데 미스했네요. 지금 전망이 2.6% 약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좀 안 좋은 건데 하여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숫자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숫자가 왜 안 보이죠? 좀 이따 확인해. 네, 어디 있겠죠. 어디 있겠죠. 근데 좀 오늘 원래 예상이 예, 예. 29만 천 건이었거든요. 예, 예.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이는데 예. 예.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누르시고 시간을 보내시면 좋은데 저만 쳐다보실 것 같아서 넘기고 예, 예. 바로 이제 알겠습니다. 맵을 한번 확인해 한번 맵을 보겠습니다. 예.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가 되시죠. 예. 예. 보시면 또 이제 테슬라, 애플. 아 진짜 유명합니다. 엄청나네요. 지금 테슬라가 2.97% 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옆에 껴있는 포드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예, 보여주고요. 머크가 실적이 잘 나왔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은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ASML까지 장비 업체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예, 예. 애플은 실적을 앞두고 올라가네요. 긴장하긴 하는데 상승으로 긴장하고 있는 예. 모습 올라가면서 긴장하고 예. 아마존 역시 2.28%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어제 쉬었던 금융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또 에너지가 좀 빠졌거든요. 오늘 네.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도 우리 슈카님에서 0.17% 소폭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만입니다. 네. 네. 이 정도 테슬라 정도 올라줘야 네. 되지 않을까? 모르죠. 장이 또 진행이 예, 되면 예, 예. 더 올라올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의 이 흐름들은 너무 머릿속에 깊이 박혀놓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 장 끝나고 나오는 애플과 아마존 달려있다. 아마존과 예. 애플이 만약에 잘못 나오면 다음날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전망치가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크게 빠지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미국 주식의 미스터 장우석 본부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3부에서 장우석 본부장님이 그만 야수의 심장을 좀 잘못 발음하신 일이 있으셨는데 실수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미래생식권의 강구영 선임 매니저님과 이제 중국 시장 시황 좀 알아봤는데요. 중국 시장도 오늘 이제 한국 시장과 비슷하게 좀 출발이 좋지 않았죠. -1%대 하락을 보였는데 뭐 여전히 그 테크주와 저희 친환경주가 좀 갈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2부에서는 오늘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 실제 중국 분이셨죠. 우리가 어디 가서 듣기 힘들었던 정말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중국 주식에 대한 얘기 뭐 실제로 이제 중국어까지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중국 주식은 아무래도 정책이 워낙에 주식을 끌고 가니까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조금 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른 게 아니냐 지금 들어가면은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정책이 밀고 있는 쪽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포텐셜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그쪽을 좀 많이
권해드린다, 추천한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젠링 이 애널 같은 경우에는 애널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제가 반밖에 소화를 못해서 이제 시간이 나면은 나머지 질문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미국 출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예 약간의 그 야수의 그게 있었지만 오늘 뭐 주식 얘기 또 많이 해주셨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오르고 있고 특히 테슬라 1,300불 심지어 1,500불 가는 목표치를 기대하는 어떤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늘 이제 애플과 아마존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있죠. 모두가 기대하고 있으실 텐데요. 좀 좋게 나와서 충격 없이 지나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지금 강하게 시작하고 있는데 끝까지 강해서 내일 또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